안녕하세요. 마이든입니다. 소피젤리튜브의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소피아님과 함께 1초 듣고 101 노래 맞추기를 해보렵니다. 소피아님, 101 좋아하시나요? 어우, 좋아하죠. 101 노래 듣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맞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마이리님은 101 중에 누구 멤버가 가장 좋으세요? 아, 저는 강다니엘님이 가장 좋습니다. 저거 똑같은데. 아, 이게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맞아요. 눈웃음이 엄청 맞아요. 아, 매력적이시죠. 저는 그리고 박지연님도 좋아하고 옹성우님도 좋아하고 네. 이대휘님도 좋아하고 네. 김지연님도 좋아하고. 아, 다 좋아하네요 그냥. 아니요, 워낙 좋아한다 말해요. 다 좋아한다고. 여자들은 다 좋아하는데 제가 여기 또 자신 없는 게 있어요. 팬이지만 101 곡의 제목을 잘 모르는 편입니다. 아, 제목을 몰라요? 네. 아, 그럼 제가 이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열정적으로 할 거예요. 네, 오늘 총 10곡을 맞춰볼 건데요. 그 중에 몇 곡은 다른 보이그룹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먼저 연습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주세요! 저요! 뭐지? 나연아, 아, 나연아 맞아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아, 이거 진짜, 뭐 나온 거? 진짜 그런 거? 맞죠? 아, 여기 부분이구나. 너무 가사를 몰라요. 감정. 오케이, 자 이제 할 일. 여기서부터 이제 메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저 춤을 잘 몰라요. 저도요. 남치춤. 연습 문제는 아, 소피아님이 딱 맞췄네요. 연습 문제니까. 아, 연습 문제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예, 아, 이건 101의 에너제틱 맞죠? I feel so high. 아니구나. 나와 점점 느껴지는 이 순간 속에 뜨거운 감기. 특히 이 후렴 부분이 너무 감정이입하셔서 노래를. 역시 아, 첫 번째 노래는 제가 맞췄습니다. 아, 아, 오늘 왠지 이게 어우 느낌이 좋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 혼란스러워. 두 번째 노래 주세요. 어? 뿜뿜 뿜뿜 시작할 거 아니야? 아니 똥똥똥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원하는 거 맞는 것 같고. 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 아, 이거 이게 아니야. 나오는데 아무거나 해볼까? 아, 원하는 것 같은데? 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뷰티풀도 그런 거 아니고 약속해요 아니고 부메랑도 아니고. 아니 이건 갑자기 추리로 변하고 있는데. 이거 뭐지? 문제 맞히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작은 손재 하나까지 비트비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이거 원하는 거 같은데? 이거 원하는 비트비 거 신곡 같기도 하고. 자! 아! 아! 나! 갖고 싶어. 아! 네! 갖고 싶어. 아, 저 이 노래 못 들어봤어요. 제가. 그럼 세 번째 노래 주세요. 자! 방탄소년단의 봄날. 아, 드디어 들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말하는 때도 보고 싶다. 아, 이거를 보고 싶다. 아, 그럼 어떻게 늦었어요. 제가 이겼잖아요. 여기에서 네. 할 때 제가 오른손이 조금 더 순발력이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했는데 아쉽네요. 맞힌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희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2-1이에요 괜찮아요. 네 번째 노래 주세요. 저! 아! 아! 저 그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아니야! 아이콘의 고무줄 다리기! 맞죠? 맞죠? 예! 우! 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이 뜻을 처음에 했는데. 아, 저 노래 너무 좋아.
좀 맞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을 했다가 나와서 아 이래. 예. 다섯 번째 노래 주세요. 어예 어? 어? 이런 조금만 더 해줘. 잠시만 이거 뭐지? 어예 오예 제목이 오예는 아닐 테고 한 번 더 해주세요. 원어원 노래 아니면 다른 보이고요? 아니요 원어원 노래 같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새로운 나 이거 새로운 나 이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활활 원어원 활활 맞아. 아니 여기 들어가. 예 맞췄다. 아니 이게 딱 김포 새로운 세대 그걸 듣고 딱 기억났어요. 자 그럼 네. 이제 여섯 번째 노래 주세요. 부메랑 원어원 부메랑. 부메랑 예 맞췄다. 아니 제가 부메랑을 많이 들었는데 윙윙윙윙 이거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두 번째 연속 맞췄습니다. 그럼 이제 4대 예예예 오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일곱 번째 노래 주세요. 이거 그건데 빠르바르방 빵 시동동방 막 비트가 나면서 이거 어디서 들어왔는데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아 이거 들어봤는데 아 나 기억났어. 워너비 아 제가 이거 공연하는 거 보고 공연하는 게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봤는데 딱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워너 비 마이 베이비 지금 그럼 5대2예요. 아 그냥 마음을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안하게 여덟 번째 노래 주세요. 나 여자 목소리 같은데 조금만 더 약간 가는 남자 목소리 아닌가? 약간 엑소 분위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아! 워너원에 약속해요. 예예 예. 보이그룹은 아닌데 고등래퍼에 나온 김하온의 붕붕 맞죠? 제가 진짜 좋아해요. 고등래퍼가 누구신가요? 사람 이름 아니고 약간 쇼미더머니 같은 대형식 근데 래퍼들 많은 곳을 덮쳐보고 하지만 다른 곳은 가봐야만 할 것 같아. 샤이언파 마음이 붕떠기 누구도 왠 누구도 없어 하늘이 파여서 다녀 너의 눈에 내가 돌고 있처럼 보이니까 난 붕떠 아 뭐야 오케이 아 이거 제가 진짜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완전 짱 좋았는데 여기서 딱 나왔네요. 아 마지막 문제라도 네, 맞췄으면 좋겠어요. 갑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자 아 소편님과 함께 1초 듣고 원어원 노래 맞추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소피젠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상 한번 챙겨봐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봐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